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MBN 뉴스 7 예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인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세영 선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이의를 제기했던 비국가 대표 선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태규 배드민턴협회장의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신의 딸과 알고 지내던 10대 소년을 대구의 길거리에서 흉기로 찌른 여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여성은 어젯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딸을 가스라이팅 한 것 같다는 이유로 소년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중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정권 수립일 기념연설에서 핵무기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12축 신형 TL 바퀴에 손을 얹고 지시하는 사진도 공개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 향상을 선전했습니다. 6시 55분 진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뉴스 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